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동태탕 한번 해드리려고요. 동태탕은 제가 동태고요. 아주 큰 거 샀습니다. 생태든 동태든 끓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끓이시면 되고요. 콩나물을 이렇게 머리를 닦거든요. 따고 줄기만 이렇게 뿌리는 그냥 두고요. 요즘 뿌리도 몸에 좋다고 해서 그냥 먹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 주먹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파 한 뿌리 있으면 되고요. 두부 있으면은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두부는 무는 제가 냉장고에 쓰던 조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200g 정도 될 겁니다. 이게 감자 한 두 개 사이즈입니다. 중간 감자의 한 두 개 정도 양이고요. 칼칼한 국물만 내시려면 이렇게 청양고추나 아니면 그냥 풋고추도 괜찮습니다. 있으시면 몇 개 쓰시면 좋아요. 제가 오늘 끓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긴 해도 시원한 국물에 이제 동태탕이고요. 기본적인 동태탕 보여드릴게요. 썰어야 할 거는 콩나물도 썰을 필요 없고요. 이제 오늘은 두부와 무와 이제 대파만 썰면 되는데요. 가장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그냥 대충 납작하게 사이즈가 조금 커도 되고 작아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때 또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또 이런 것보다는 칼로 이렇게 착착 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연필 깎듯이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하고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똑같은 무인데 이렇게 친다고 더 시원하고 더 맛있게 하겠나 싶은 게 이렇게 치면은 기분의 문제더라고요. 뭔가가 정성이 더 들어간 것 같고 더 맛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쭉쭉 삐져서 넣는다 그러죠, 어머님들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도 일정치 않고 맛있어 보여요. 어느 쪽이든 원하신 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대파도 한 뿌리, 큰 거 한 뿌리고요. 이렇게 좀 어슷 썰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려져 있는 고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청양고추를 엄청 많이 사서 얼려놨기 때문에 얼린 거는 해동시키지 말고 얼었을 때 바로 잘라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부도 이제 조금 이게 찌개처럼 먹을 거니까 이게 찌개니까 두부는 좀 큼직하게 두부는 이게 300g짜리 팩입니다. 동태탕을 끓이려면 냄비에다가 먼저 물을 받아요. 이거는 볶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물을 끓여서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지금 물을 끓으려고 하면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는데요. 한 스푼 넣어도 되고 또 조금 더 빨갛게 하시려면 반 스푼 더 넣으셔도 돼요. 고춧가루 넣고 물을 넣습니다. 저는 3리터의 냄비를 씁니다. 근데 물은 1리터만 먼저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일단 무 넣고 고춧가루 넣고 한번 팔팔 끓여줄게요. 된장은 많이 넣진 않습니다. 약간 고기의 잡내만 잡아주게 된장은 진짜 이렇게 약간만 수저 끝에 약간만 쓸게요. 이제 끓어오르려고 하면은요. 끓어오르거든요. 근데 생선찌개는 물이 끓을 때 넣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끓을 때 넣으면 바로 생선의 살이 수축되잖아요. 동태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쪽도 끓으면은 그 다음에 콩나물을 넣을게요. 이렇게 무는 조금 더 끓여주시면 좋아요. 조금 무를 익혀준 다음에요. 끓인 다음에요. 무가 좀 익으면은 이제 동태를 넣겠습니다. 물이 끓을 때 생선을 넣으면 좋아요. 생선은 물이 끓을 때 넣습니다. 이렇게 동태 머리도 넣고요. 어두육미라고 머리에서 이제 진한 육수가 나오니까 뜯어먹기 불편하더라도 넣고 끓여서 나중에 이제 못 먹겠으면 꺼내더라도 끓을 때는 동태 머리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찌은 마늘을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한 숟가락 듬뿍 조금 더 들어가도 돼요. 마늘은 조금 더 들어가도 맛있으니까 한 스푼 반 더 넣겠습니다. 동태살은 너무 그렇게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한 10분이면 끓으면 아마 다 익지 싶대요. 콩나물 머리 딴 거를 이렇게 넣고 끓이겠습니다.
처음에 무만 좀 익혀서 하고 나면 나머지는 진양 속도가 빠르거든요. 물만 끓으면 바로 익으니까. 콩나물을 머리가 땄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셔도 됩니다. 콩나물 머리만 따면은 비린내가 이제 안 나거든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셔도 됩니다. 이제 콩나물이 어느 정도 숨이 죽었거든요. 동태도 어느 정도 끓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익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다 이제 간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참치액을 쓰시면은 제일 좋아요. 이게 참치액이 천연 조미료의 맛이기 때문에 넣으면 아주 감칠맛이 나고 국물이 끝내주죠. 근데 이제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을 또 참치액 대신에 조금 써주시면 좋습니다. 국간장을 2스푼 넣겠습니다. 이거 시판용 국간장입니다.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 쓰고 조금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한 스푼만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색깔은 조금 연해도 시원해요. 거품 같은 거 끼시면 이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좀 걷어내 주시고요. 내 입에 맞추시되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요. 나머지는 소금을 전 약간만 더 쓸게요. 지금 약간 간간하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만 더 쓰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간을 먼저 맞추고 난 다음에 대파는 좀 많으니까 1분은 밑에 깔고요. 그리고 두부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는 냉동일 때는 바로 이제 얼어놓은 거를 바로 잘라서 넣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끓이면 시원하고 맛있는 동태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동태탕을 식탁에 올릴 때는요, 냄비 같은데 바꿔서 옮기시면 좋죠. 한번 담아볼게요. 긴 대접에 담아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뚝배기로 담아 드셔도 좋습니다. 생선은 너무 많이 끓이는 거는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시원한 동태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Ну, 동태 같은 경우는 씻어볼게요. 안 잘라진 거는 또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느러미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가위로 좀 손질해 주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문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알요. 이렇게 생긴 알 있죠? 자, 이거를 이제 골라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문대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줍니다. 동태도 아주 가는 비늘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문대면은 싹싹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막 같은 것도 뜯어내주시고. 뼈 사이에 이렇게 피 같은 거, 덩어리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머리는 이제, 이거, 눈 같은 거는 또 싫으니까 떼내주시고요. 이제 머리는 크게 뜯어먹을 건 없는데, 넣어놓으면은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변 걸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뜯어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뼈 사이에 이제 피 같은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걸 좀 깨끗하게 씻으시면 됩니다. 비늘 같은 거, 비늘 같은 거 좀 잘라주시고요. 바다 생선, 동두찌개나 이런 탕은요. 싱싱한 게 좋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어중간한 거 사시려면 차라리 냉동이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동태탕에 들어갈 콩나물을요. 그냥 뿌리는 이 정도 그냥 먹게 놔두시고요. 그냥 이거 머리만 따면 됩니다. 이렇게 콩나물 머리 있죠? 콩만 따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태탕에 넣을 콩나물까지 준비해두면 좋습니다.